신금은 씨앗이죠. 그 씨앗은 가장 이제 중요한 존재죠. 이건 이제 온 우주에 이제 지혜가 집약된 거죠. 아무리 거대한 나무도 결국 시작은 이 작은 씨앗으로부터죠. 그게 씨앗이 가진 힘이죠. 그리고 이제 우주의 탄생이라는 빅뱅도 결국 하나의 작은 점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 아주 작은 점 안에 이 우주에 이제 모든 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금이에요. 그래서 신금 어떤 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망가지지 않냐에 따라 이제 팔자의 좋고 나쁨이 확 갈려버리죠. 사실 어떤 팔자는 신금이 이제 망가지지 않을 순 없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숙명이죠. 뭐 팔자든 뭐 대운에서든 세운에서든 신금은 망가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팔자에 따라 이제 덜 망가지는 신금이 있고 더 망가지는 신금이 있겠죠. 그것에 따라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게이 신금이기도 하죠. 이 신금이라는 건 가장 이제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신금이 망가진다는 건 가장 근본적인 게 망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죠. 약한 애들은 많은데 뭐 왕따를 당하는 애들은 늘 한정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냥 싫은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냥 싫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둘다 똑같은 잘못을 했음에도 뭐 누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다른 누구는 그게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이 금이 망가지는 것의 차이예요. 이건 당사자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금이 망가진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죠. 이게 신살로 보면 이게 천살과도 같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신금이 망가진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건 비단 신금 일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팔자가 이제 금망하면 얼마든지 이 신금이 망가질 여지가 이제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모강, 황, 토황, 금황, 뭐 수항한 팔자들이 있지만 이 금망한 팔자가 사실은 가장 불리해요. 금이 망가진 운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여러 일들이 생기거든요. 건강뿐만이 아니라 삶의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너무 힘들어요. 이건 뭐 누구나 겪어가는 그런 삶의 고통에서 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신금을 망가뜨리는 건첫 번째로 화죠. 화가 이 금을 망가뜨리는 게 가장 좋지가 않죠. 화는 금을 태우는 게 아니라 이 금을 쪼개버려요. 우리가 이제 가뭄에 뭐든 땅들 보면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가 금을 이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제 화황한 신금일주 같은 뭐 경우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도 같죠.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도 경금이 같이 있으면 훨씬 낫죠. 이 경금이라는 건 신금이란 씨앗을 보호하는 딱딱한 이게 껍질이잖아요. 그리고 화황하면 이 경금은 제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금일주 입장에선 그 무엇보다 확실한 이제 보험이 이제 들어져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이 화가 이제 금을 망가뜨리는 게 가장 좋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게 수에 의해
썩어버리는 거예요. 임수라는 건 이제 신금이라는 씨앗을 키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정화에 이제 적절한 열기가 더해지면 이게 정임합으로 신금이라는 씨앗이 이제 갑목이랑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팔자가 이제 수왕한 신금일간이 되면 이건 신금이 갑목이랑 뿌리가 되는 그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것과도 같죠. 이렇게 되면 씨앗이 썩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가 금을 망가뜨리는 건 이거는 직접적이죠. 반면에 수가 금을 망가뜨리는 거 이거는 간접적인 거예요. 신금이란 씨앗을 하여금 스스로 망가지게 만드는 게이 수왕이거든요. 물론 수가 적절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해요. 그 중에서도 임수는 씨앗을 키우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신금은 이제 수가 적절히 흘러줘야 내가 이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신금이라는 건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거죠. 그 균형점을 잡기가 거의 이제 불가능하죠. 사람 팔자가 완전히 균형 잡힌 팔자는 없거든요. 어느 오행으로든 조금씩 다 이제 치우쳐져 있긴 마련인데, 이게 수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오행이든 이 신금은 그 영향력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팔자에 신금이 있으면 일단은 피곤하죠. 금왕하면 더 그런 거고, 거기다 팔자가 화환까지 하면 이게 예민하면 이제 폭발해버리죠. 이걸 만약 예술로 친다면 이제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 자신의 예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이제 고야 그랬잖아요. 이제 고야가 보면 몸이 아파지고 이제 귀까지 멀게 되면서 별장에 자신을 완전히 가두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어둡고 뭐 침울하고 기괴하고 막 이런 그림들만 그려내거든요. 그걸 이제 고야의 이제 검은 그림이라고 하죠. 이게 마치 신금이 망가지면서 그걸 예술로 승화시키는 하나의 이제 발버둥 치는 모습과도 이제 비슷하거든요. 설령 그걸로 이제 명성을 얻을지는 몰라도 그 고통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신금이 망가진다는 건참 힘든 거예요. 하지만 팔자에 신금이 있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쳐도 이 신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만 유지될 수 있다면 사실 이것보다 좋은 무기도 없죠. 우리가 보면 뭐 정말 단 1%의 확률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뚫고 단기간에 성공을 이뤄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그 어떤 오행보다 잘 이끌어내는 게 신금이에요. 이 신금이 망가지는 게 신살로 보면 이게 천살과도 같다고 했잖아요. 이 천이 하늘 천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 주는 기회를 얼마든지 움켜쥘 수 있는 것도 이 신금이라는 거죠. 하늘이 주는 기회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회와는 그 급이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회가 1억이라면 하늘이 주는 기회는 100억. 1000억 이상이죠. 비교 불가죠. 그래서 팔자 중에 보면 이 신금이 망가지고 망가지지 않고 이런 게 오락가락하는 팔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팔자들은 그야말로 이제 극락과 지옥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이게 삶에 있어 뭐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는 차원으로 보면 좋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건 이제 그런 큰 업앤다운을 버티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은 그냥 평범한 삶을 꿈꾼다고 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엔 배부른 소리 같이 들려도 사실은 그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정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신금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죠.